아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쓱. 이번에 광고 진행하게 된 게임은 펠실 아비터 뭐뭐? 펠실 아비터의 교식. 영어 읽기 힘들잖아. 네, 한국어 바로 읽히잖아. 예, 보시면은 블리즈 코리안. 블리즈 코리안 하그라 제발 하 제발. 그래서 이제 스토브에서 한글을 했단 말이야. 마침내 한국어화된 펠실 아비터의 표식 오늘 진행해 볼 거고, 그리고 스토브에 출시한 만큼 25% 세일도 진행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브에서 이렇게나 한글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걸로 스토브 쪽이랑 조금 더 앞으로도 협업을 조금 할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커밍순 게임 소개 간략하게 하면 이제 정통 RPG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보자. 대게임. 초심자. 베테랑. 꽤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며. 아, 그러면은 초심자로 하자. 응애 모드. 초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구매하시라 이 말이야. 25%나 세일한다고. 아주 적절한 대처였어. 고마워요, 대장. 아비터. 그 말도 맞네요. 레이너. 스윙. 아니요. 아니요. 와. 어째서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했죠? 쳇, 목격자인가? 방해꾼들 좀 처리해봐. 레드벨의 목. 맞다. 겔리그. 알폰스를 처치하세요. 근본. 유닛 배치 단계에서 전투에 참전시킬 동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배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초록색 타일 위에 유닛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배치 가능한 한도는 좌측 상단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전투는 고정입니다. 도마를 누르기. 튜토리얼을 표시할 수 있으나 초보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표시 안 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질. 라나. 전투 시작. 아비터로서 명합니다. 당장. 너희 아비터였던 거냐? 날파리들을 퇴치해주면 짭짤하게 쳐주겠어. 콜. 이름도 콜이야.
눈이 안 보이는 걸 보니 잠복이군. 전투의 기본을 알려주마. 자신의 턴의 순서와 관계없이 이동 및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구력에 따라 최대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향력이 있어야 오르내리는 지형이 있습니다. 타일의 높이를 확인하십시오. 매턴 한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 능력, 상절기 등 유닛을 움직입니다. 이것도 뭐 왼쪽에서 때리고 뭐 그런 거 있나? 옆에서 뒤에서 공격 전쟁 기술 응급 처치 강력한 공격 한 타일 뒤로 밀어냅니다. 공격 도끼로 찍어 경험치 주네. 측면에서 가하는 공격은 전면 공격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후면에서 가하는 공격은 더 강력합니다. 턴을 종료하기 전에 득을 보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근본 신성마법 연치로 사네. 측면의 측방을 사수하라.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전쟁 기술, 강공. 망치 나가신다. 에머 다운. 이동은 뭐지? 신성마법 아 저 노랑머리만 처리하면 됐던 것 같은데? 아까 2부 목표가 행복하겠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마술봉으로 항복을 얻어냈다. 스네크 오일 꼭 맞아야 말을 듣겠니? 헉, 짐 레이너 파티에 가자는 건 줄 알고 왔는데
이제 오면 어떡해. 한 시간이나 지났잖아. 야, 한 시간 늦었으면 진짜 나쁜 놈이야. 멋지고 아늑한 큰 집으로 데려다 주자. 농담 집어치워. 난 귀족이야. 비무장 상태의 사람을 살해 낭랄한 범죄, 목격자를 제거하려는 시도, 체포불응. 멍청한 아비터들이군. 아비터 챕터하우스로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고. 일러스터 쪽으로 가자. 귀족 권력 빡세네. 괘씸한 놈들. 졸개야, 지역으로 보내자. 저런, 권력도 없군. 일러스트로 가자. 와, 엄청 멀어 보이는데? 길드에 들러서 동료를 영입하자. 동료. 그래픽 근본. 아니? 낀코 주사. 어휴. 귀족 나리만 넘겨주면 무사히 보내주마. 조용히 해. 웃기는 질문이군. 귀빈께서는 우리한테 돈을 두둑하게 주겠지. 그럼 너흰 놔두면 돼. 너흰 손쉽게 돈을 버는 거고. 20%밖에 안 준다는데? 대장? 농담은 거기까지다. 공무집행 방해해요. 순순히 물러난다면 불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말이 안 통하는군. 날 뛰어보자. 아니, 돈도 안 갖고 있는데 중요소 모함. 멍청한 놈들. 아소비와 우아리다. 야, 귀족놈 어디갔어? 버질. 다야 지금? 내 동료? 다섯 명이네 지금? 레이너 비열한 방 실명부여 G
피를 훔치려 시도합니다. 그 맵을 좀 보고 싶은데. 여기서 막아야겠네. 얘네들이 더 빠르구나. 벵갈. 아이템에 대해 배운 걸 복습해볼까? 이 튜토리얼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템의 개수는 팀 전체와 공유되며 전투가 끝나면 다시 최대 개수로 충전됩니다. 사용 가능한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 전투 시작 시 최대로 충전됩니다. 아끼지 마세요. 노마스. 버즐 원소술 물피해 불피해 커다란 문 잡고요? 적 증원이 나올 것 같아. 적 증원을 막을 수 있겠는데? 아이템 치료 부활 피해. 이게 행동하고 이동도 되나? 되네. 사람 있는데다가 밀면 어떻게 되지? 오, 충돌 피해 있다. 역시 신성 마법보단 맴매. 백어택. 백어택인데 별로 안 쓰네. 얘네들이 잔챙이라 그런가? 예시. 물불. 물 마법이면 그냥 워터파크 아니냐고.
아 마법도 깨시된 받네. 훔치기. 빅버킷. 악. 물렸어. 신성 마법. 나의 뒤에 뒤를 노리는 적의 뒤를 노리는 나. 레이너 죽겠다 근데. 아이템을 지나치게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돼 버질. 저희 증원 타임이거든요. 특수 이벤트는 대기열에 나타납니다. 비열한 밤. 실명. 근데 쟤는 원래부터 일러에서부터 눈 가리고 있는데. 이미 실명 아닌가? 레벨업. 치료는 마나 쓰는 게 아닌가? 마나 쓰는 게 맞네. 아이템. 물약. 할아버지 막대기로 때려봤자 되겠냐. 여기 칼? 아니 할아버지 영감님 운동 좀 더 하셔야겠네. 우와. 셀럽. 막타. 이지. 이것이 쉬움 난이도인가? 빈로 소등 뭐야? 미출전 유닛 보너스?
다 출전한 줄 알았는데. 도마뱀. 여긴 여관이었어. 이젠 관이군. 아비터들이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 중재자. 휴식이 더 필요하니? 특정 노드에 기호가 표시될 때가 있는데 이벤트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스토리 진행에 따라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땐 저도 아비터가 되는 걸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못을 입게 될 줄이야. 저런. 아비터는 좀 비싸지. 당신 같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살인을 저질렀죠? 법정은 일처리가 너무 느려. 비용도 비싸고. 저런.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후. 운명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 높은 사람이 한 일에 참견했다 대가를 치렀지. 철원. 법복만 좀 벌어. 안녕하신가. 재판에 넘겨야 해. 살인이라고요? 끔찍하네요. 피해자가 살아서 오다니. 피자를 감옥 아래 제일 어둡고 비단드는 감방에 호송하도록. 네 행동을 후회하게 될 거다. 저자는 여유가 넘치는군. 뭘 먹고 살면 저렇게 오만할까? 불멸자. 이모털. 아비터 대장은 의무 참석. 지체 없이 즉각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 깜빡이 하신 애가 나중에 다시 나오는 일이 있을까? 와, 얼굴 봐. 와, 얼굴 봐. 불멸자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하지.
새로운 불멸자. 어쩌라고? 셉티무스. 스자 돌리면? 아니네. 어떤 불멸자든 물러나야 한다. 나다. 웅성웅성. 맞는 말이야. 불멸자의 힘이 계승되는군. 얜 뭐야? 곤충이야? 난 은퇴한다. 고괴. 불멸자 의회 창립 신조를 기록하던 날에도 있었다고? 나이는 좀 많은가 봐. 핀토스,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는가? 나요? 한 세기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니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테지. 표식자 순례. 불멸자들이 후보를 지명해 표식을 남긴다. 표식자들이 불멸자 후보자다.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뭣? 간섭이 금지되어 있다네. 해산. 임자. 표식자들의 순례 여행. 뭐야? 어디로 튀려고 하십니까? 아예가 표식 받았나 보네. 배웅이라도 하러 왔나? 금방 알아보는군. 아니, 얼굴에 저렇게. 당연한 결과지. 불멸자 후보. 신뢰하지. 불멸자가 되기 위한 여정. 법으로 막을 수 없다면 팔침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센티나. 더 좋은 장비를 구해보자. 반건틀렛.
차공사의 시력을 보호해준다. 별로 대단한 아이템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이템 사라고 하니까 사긴 사야겠다. 2,900원? 결제할게요. 어떻게 사지? 안녕하세요. 망치. 망치에 나가신다. 뭐야, 왜 이렇게 인터넷 잘할 것이 생겼어.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외형 변경.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사진을 조상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 뭐야? 와, 패니즈냐고. 사무라이 코스프레하는 서양인 같네. 개쎄 보인다. 얘도 쎄 보이긴 하네. 암몹들 얼굴로도 할 수 있다. 헉. 마법사인 건 못 바꾸네. 동료 모집. 아, 동료도 돈으로 레벨 올릴 수 있는 팁은 아서. 내 친구 아서. 돈 모으면 그때 레벨 높은 동료 사야지. 아, 돈 좀 아낄 걸. 레벨 3짜리로 주세요. 용병, 도적, 치료사, 마법사. 얘는 성별이 관계가 있는 건가? 무작위 설정.
저거 얼굴에 있는 저거 뭐야? 브로콜리. 바스 겁나 고인물 같네. 반스 해골 데려가자. 분홍 반스. 분반. 오바스. 확인. 아. 장비도 내가 사야 돼? 아니 신병 들어올 때 총 사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님? 왜 내가 장비 줘야 돼? 나 돈 없는데. 바로 장애물이 나타났네. 노트꺼. 우리가 그 재수없는 남장한테 들은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대화는 내가 한다. 기리에라는 이름의 아비터 맞나? 아닌데요. 왜 날 전화 기다리고 있었다고. 파티다. 고기 파티다. 아니 어떻게? 우린 쪽 후가 많아. 모든 적을 처치하세요. 보물상자. 저것도 보물상자인가? 무작. 레이너. 아나딘. 버즐. 호마스. 예, 마법사. 입출되는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재료 도구 배지. 열기 행동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다시 와도 남아있습니다. 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특별한 보물상자는 특정 능력이나 장비가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야. 쟤는 마법도 쓸 줄 아는데 돛거 하고 있네. 돛거 하기도 힘든가 봐.
돋거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돋거 하는 것도 쉽진 않을 듯. 경험치 스톨링. 아군도 공격 되겠지. 되는군. 5조차 공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지? 안 간다. 아, 뜨거. 쥐피 훔치기. 역돋거. 역궁하면 딜이 좀 괜찮은갑지? 야, 죽어? 또 죽겠다. 워즈 해골 반스맨. 길. 28 무작. 무작인데도 돋거질 하네. 몰락 귀족. 뭐야.
역시 깡딜 높은 거보다 편한 건 없어. 해골 빠스맨. 떨어지나 이러면? 아니 근데 10딜밖에 안 들어왔는데? 방어도가 좀 높은가? 힘줄과 발견. 인공지능이 겁나 벽에다 미는데 벽에 디는 게 벽에 미는 게 센 건가? 제이스 골드 소드. 쟤는 쟤는 기사네. 와우, 해골 빤스맨 2킬. 레벨 업. 지금은 못 먹는 아이템인 거 봄. 돌 던지기. 돌멩이. 빈도소득. 역시 돌이야. 고마워요 대장. 감탄했어. 현장에선 이름으로 불러도 돼. 대장.
어휴. 대단하신 알포스 다리한테 사주를 받았어. 보라색 비단과 레이스 장식. 돈이 많진 않아 보였거든. 어음. 아주 잘했어. 빵긋. 최근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뭐가 이해가 안 돼? 의회에서는 처벌도 없고 알폰스는 표식자고. 안녕하세요. 정의. 정의. 필드에서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컨텐츠가 아닙니다. 스토리 진행이 어렵다면 유닛을 육성하세요. 정 레벨을 확인하세요. 유닛이 AP를 보유 중입니다. 보적, 용병, 치료사. 현재 클래스의 AP가 누적됩니다. 서브 클래스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모든 유닛들은 AP 소량을 획득합니다. 용병.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안격. 정교한 공격. 빗나가지 않습니다. 안격을 무시합니다. 다른 클래스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못 꺼. 구속을 제거합니다. 이동거리가 증가합니다. 버프 훔치기를 시도합니다. 동맥 끊기. 출혈을 부여합니다. 훔치기.
용병. 증진공격. 새로운 패시브를 배웠습니다. 마법사 대지 피해 번개 피해 방역 마법이 아군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방역 버프가 적을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방역치료 부활 초기화 이동한 타일마다 마나가 치료됩니다. 전염병 의사 대골바스 신염수 와 짐승 뱅갈 스타크 도트거햄 네발 짐승보다 빠르네. 역시 레이노야. 물불 돼지 번개 돼지 맥 끊기 출혈 맥라니스트
뭐? 상처 핥기. 핥기 왜 이렇게 좋음? 백마법 필요 없네. 그냥 핥으면 끝인데. 비찬가. 레이너 살려주라. 구? 무기가 좀 쓰레기인가? 예시. 예시. 아, 해골반 쓰면. 없어. 제가 힐러인가 보네. 해골반 쓰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닛을 제외한 채로 전투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활하더라도 부상 상태가 됩니다. 키리에는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안 돼, 레이노. 얘도 벽이네. 낭 떨어지가 아니고. 저게 안 죽어? 아나딘은 왜 이렇게 약한? 무기 지금 나 또 왔나? 아쉬운 위치 선정. 밝기. 귀여운 니스켓. 뭐?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사카 부상이네.
아니 벽궁 13대 얘 왜 이렇게 약하지? 장비를 잘못 끼고 온 게 아닐까? 램지 아이고 우리 힐러 눕는다 아 3대2 키리에 말고 왜 다 약해 빠졌어 괜히 아비토가 아니네 예시 갈짝갈짝 예시 도망간다 지겠는데 제 레벨을 뺐나? 예시 스냅백 저 축생 저거 강력한 공격 왜 이렇게 약해? 도망가는데? 아! 시사하게 하네
올메이. 아니 아나딘 왜 계약함? 실수로 무기 뺀 거 아니야? 아니 뭐 딜이 안 나온데? 강력한 공격 8 데미지 나오는데? 어쩌지? 진풍의 습격을 받아 이렇게 모험은 끝났습니다. 잘 됐네요. 세상은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고 산길에 산짐승을 조심하자는 교훈. 얘 왜 딜 10도 안 나와? 살짝 한번 하면은 60힐인데 때려도 10딜도 안 나와. 레벨업 하는 거 봐. 게임 오버. 네, 재밌어고요. 이번에 스토브에 출시하면서 25%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꼭 스토버스토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중카페, 그리고 생방에서 챗봇으로 안내되어 있는 링크, 그리고 중카페 혹은 유튜브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중괄호 스토브. 캬, 어렵게 얻어온, 아니 오다 주셨다. 무려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요거는 이제 모든 게임 쿠폰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게임을 살 때 쓸 수 있겠죠. 꼭 받아가시라. 와우. 확실히 뒤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 같고. 산짐승 엔딩. 감사합니다.